아시아 교육의 중심지 인천항. 인천항을 이용해 주시는 화주와 포워더에게 힘이 되고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2021년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소개합니다. 화주 및 포워더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전략지역 일반 인센티브, 냉동냉장 인센티브, 전자상거래 인센티브 세 가지이며, 포워더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수출 증가 포워더 인센티브, 인천시 포워더 인센티브 두 가지입니다. 전략지역 일반 인센티브는 인천항의 전략지역 직항 항로를 이용하여 적 컨테이너를 50TEU 이상 수입한 수화인 또는 20TEU 이상 수출한 송화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냉동냉장 인센티브는 인천항을 통해 미주, 유럽 지역으로 냉동냉장 컨테이너인 리퍼를 연간 20TEU 이상 수입한 수화인 또는 수출한 송화인,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연간 20TEU 이상 수출한 송화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전자상거래 인센티브는 인천항을 통한 전자상거래 화물을 수출입한 화주 및 포워더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수출 증가 포워더 인센티브는 인천항 처리 컨테이너 중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이 전년 대비 최소 2% 이상 증가한 포워더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포워더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포워더 중 2021년 1에서 3분기에 인천항 적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의 총 중량톤이 300톤 이상인 상위 65개의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인천항의 화주 포워더 인센티브 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주소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항만공사.